연비가 도움이 된다.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다. 하지만 박병현의 명장 본색. 오늘은요. 오토 스탑 기능, 스탑 앵고. 어떤 말은 한국말로 풀어가지고 공회전 제한 장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근데 결론은 뭐냐면 정차할 때 시동 꺼지고 다시 출발할 때 시동이 걸리게 하는 기능이에요. 근데 오토스탑 같은 기능이 나오기 전에 일반 사람들도 비슷한 걸 하긴 했었어요. 그래서 뭐 정차할 때 시동 끄고 출발할 때 시동 걸고 이래야 연비도 좋고 배수가 적게 나온다.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시스템화 된 것이 이제 현대 오토스탑이라고 하는 거죠. 이것을 왜 뒀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요새 배출가스 많이 나오니까 배출가스를 또 줄여야겠다. 녹색과 관련된 얘기 많이 했잖아요. 정부에서도 그죠? 그 환경과 관련된 얘기 중에 점수가 제일 많은 게 바로 이거죠. 지금 현재. 오토스탑의 장점은 이겁니다. 일단은 연비가 시동 꺼져 있는 동안 연료가 안 들어가니까 연비가 좋다. 아, 시동이 꺼지니까 배출가스 안 나올 거 아니에요. 배출가스 줄인다. 이 목적이죠. 근데 이제 어느 정도냐. 도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 전체 쿼터로 비교했을 때 차주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. 이만큼 운행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어디가 적게 들어가느냐 이거죠. 연료 분사량 보게 되면 70ms 나오죠. 그죠? 껐다가 다시 할 때 얼마 나오나 보세요. 제로죠. 지금 수면 꺼니까 제로. 다 시동 걸어볼 때 얼마나 봐봐. 24, 39 막 이렇게 나오잖아. 계속 꺼졌다 켜졌다 하면 이 연료량을 많이 분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비를 아낀다라는 개념에서는 이론적으로 맞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평균 연비로 따지면 이게 득일까?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우리가 생각만큼 연비가 뭐 갑자기 몇 프로가 좋아졌다? 이거는 답을 못 내요. 메이커별로. 단 그렇게 오토스타트 기능이 있음으로써 차량 연비 등급에 영향을 줬다. 이 이유는 맞아요. 연비나 출력이나 오토스탑 기능이 이익은 맞다. 이론적으로는. 일단은 우리가 시동이 딱 걸리게 되면요. 기동 모터 엔진 배기량이 다르겠지만 전기를 엄청 많이 뽑아갑니다. 보통 100A 이상 뽑아가요. 그리고 또 충전을 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배터리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. 걸렸다 꺼졌다 걸렸다 하는 자체가 엔진 수명이 짧게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도 있거든요. 그래서 차 고장 안 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죠. 정비 공장에서 그 오토스탑을 계속 끄고 다니는 사람과 켜고 다니는 사람 평균치를 쭉 데이터 보니까 끄고 다니는 사람이 미션이나 엔진이라든가 배터리가 더 오래 가더라. 계속 사용하는 사람, 고장이 잦더라 라고 봤을 때 어느 게 정답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거죠. 도로 조건에 따라서. 박병일의 명장 본색. 오늘은 오토스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. 저는 끝까지 우리 소비자의 편에 서서 대변자 역할을 할 거고 이렇게 좋은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요. 여러분 우리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자동차 명장 본색의 박병일 명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